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속표지 81쪽이죠. 81쪽에, 그러니까 9편,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두 문제씩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최근에는 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9편의 소방기본법, 다음 쪽에 열 번째 법이, 다음 법이 이제 소방시설법이죠. 두 가지는 같이 한 세트로 묶여 있는 법입니다. 82쪽 와서요. 1장 총론이 있고, 그러니까 목적. 이 부분,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둘째 줄 가운데까지가 결국 소방 활동이 되는 거예요. 화재, 예방, 화재 진압이 초점이겠죠. 근데 이제 소방관 아저씨도 불 조심하세요 얘기하시잖아요. 예방, 경계, 화재 진압, 불 났으면 불을 끄고요. 그다음에요. 구조, 구급.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해야죠. 구조, 구급 등을 하는 게 소방활동이 되는 겁니다. 네모 2번,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소방 대상물 1안, 건축물, 차량, 항구에 메우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물건을 말한다. 괄호, 바다의 선박 화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사나 해양경찰청이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소방 대상물. 소방 활동의 대상이 되는 물건, 소방 대상물, 즉 불탈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물 불타죠, 차 불타죠, 항구에 메우둔 선박 불탈 수 있죠. 아니, 불타죠,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탈 수 있죠. 그러니까 소방 활동의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첫째 줄에 항구에 메우둔 선박, 그러면 항해 중인 건 이건 소방대 활동이 아니라 셋째 줄 괄호 있듯이 해양 경찰청 소관이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그러니까 건물이 그것만 타고 쏙 불이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옆으로 번져가잖아요.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죠. 이웃지역이 되고. 동그라미 4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자주 오시는 거죠. 관리주체, 관계인, 관계자. 다 누구라고요? 빵에 갈 사람이죠. 사람 다치면 빵에 가고, 사람 안 다치면 빵에 안 가고, 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소유자 등등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양괄 2번, 소방활동 주체가 있고, 그러니까 문장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까 지금, 동그라미 1, 2, 3은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더 중요한 게 더 많으니까요. 동그라미 4번,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소방, 활동을 위한 사람들, 소방대인 거죠. 작은 1번,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작은 2번, 그러니까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병역, 의무, 형업, 현역, 징집병, 그다음에 의무경찰과 비슷. 3번,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소방대 그러면 이상 세 가지가 있다고요. 소방공무원, 우리 TV에서 자주 보시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이제 전경, 전투경찰은 없잖아요. 그런데 의경, 의무경찰은 있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대신 이쪽 와서 일을 하면 군대 간 걸로 쳐준다고요. 그런 거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이쪽 일을 하면 군대 가는 거, 군대를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대신 쳐주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의무소방원. 그러니까 아주 경쟁 치열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군대 갈 애들이 대신 온 건데요. 얘네들 불 끄는데 내보내요? 그러지 않잖아요. 행정 업무를 하잖아요. 행정 업무가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영어 공부하고 지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다음에 3번 의용 소방대원. 의용 뜻을 일으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이런 소방 활동에 대해서 우리들도 나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모여서 소방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84쪽 내용 생략하고요. 제10편 이제 소방시설법으로 갑니다. 소방시설법 85쪽이요. 소방시설법 두 문제는 꼭 나오고 있죠. 소방시설법 이제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 우리 시험이 지금 13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건축법, 2번 집합건물법, 3번 주택법, 4번 공동주택관리법, 5번 민간임대주택법, 6번 공공주택특별법, 7편 도시정비법, 8편 도시재정비법, 9편 소방기본법, 10편 소방시설법, 11편 승강기법, 12편 전기사업법, 13편 시설물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반부 이 다섯 개 법에서는 이러저러한 시설, 이러저러한 설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시설, 설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설, 설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청에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다섯 개 법은 점검과 검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격까지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붙이면 되죠.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는 건물과 주택이 있는 거였죠. 그다음에 공익사업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다음에 시설과 설비에 대한 다섯 개 법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계속 이어서 86쪽 와서요. 이제 소방시설법 내용인데 자, 이 법에서는 여러분이 표 3개를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먼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몇 번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시고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으세요. 2차 걱정은 하지 마세요. 2차에서 1차를 합격했는데 2차가 안 되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섯 번 보시면 됩니다. 86쪽에 네모 2번에 양괄호 1번 첫 번째 있는 그 표 외우시면 되고 87쪽에 네모 3번에 있는 그 표 외우시면 되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90쪽에 있는 표 두 개 중에 첫 번째 표 외우시면 되고 그 세 개의 표를 외우시면 소방시설법 95% 끝난 겁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죠. 86쪽에 1장 총론, 네모 1번 목적, 그 다음에 네모 2번 소방시설 등이 있고요. 양괄 1번 소방시설 등에 표가 세 칸이죠. 두 번째 칸 소방시설, 소경 비용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구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가 있고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가 있고 세 번째 칸에 소방용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장 읽고 다시 쓰면서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1번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전하는 것 방화문, 방화셔터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소방시설 등이란 그러니까 소방시설과 방화문, 비상구부터 순서를 쓰죠.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를 말한다. 소방시설은 건물 지을 때 소방시설 업자한테 돈 주고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골조 맡기고 그다음에 파이프 배관 맡기고 그다음에 승강기 맡기고 전기 맡기고 소방 맡기고 그러면 그 업자가 와서 소방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는 와서 소방시설 업자가 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처자리가 비상구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문, 방화셔터를 설치할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건 그냥 그 건물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물품을 사다가 끼워 넣는 게 아닌 거죠.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주관식 기입형에 대해서도 대비하자고요.
동그라미 2번 소방 시설인데 시설 소방 시설 안에 다섯 가지 시설이 아니라 다섯 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왜요? 공부하는 사람 잡으려고요. 아,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아, 시설이면 시설이고 설비면 설비지. 무슨 시설 안에 설비가 있고 그걸 구분해서 쓰냐고요. 법이 엉망진창입니다. 아무튼 소방시설에 다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 비, 용, 활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 거죠. 여섯 가지 됐네요. 소경, 비, 용, 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 설비, 불을 꺼야죠. 경보, 땡땡땡, 불났습니다. 도망가세요. 알려줘야죠. 피난, 해야죠. 피난 구조, 설비. 불 끄는데 물이 필요하죠. 소화, 용수, 설비. 불 끄는 소방관끼리 서로 연락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는데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소화,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소경, 비용, 활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그 뭐 장애 있으신 분들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니까요. 아 그리고 물론 맹인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다음에 소경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안 좋은 말인가요? 뭐 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봉사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심청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 심학규 의원이고 그러니까 그분 그러니까 이게 그 장애까지 포함해서 심봉사 그러잖아요. 설마 그러니까 애들한테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야 오늘은 심맹인과 그 딸 심청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곧 바뀌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아이들 책을 보면 신봉사로 나옵니다. 뭐 봉사 소경이 그분들을 비하하는 말투로 할 때는 안 좋은 거지만 뭐 그냥 그런 얘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고요. 맹인분들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표현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 갖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무튼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앞을 못 보게 되면 다른 감각이 그냥 막 쫙 더 발달하게 되죠. 펼쳐지는 거죠. 눈을 못 보게 되니까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요. 초앞에 있는 관역을 눈을 감고도 맞출 수가 있다고요. 소경이 되어서 눈에 아니면 마술하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이걸 안대를 끼고 소경이 되어서 삐용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춥니다. 소경 삐용 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경 삐용 활 다섯 가지 설비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요. 그러니까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루는 하나하나의 단품들이 뭐라고요? 소방용품이라고요. 그러면 소방용품은 가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게에서 물건 사다 끼워 놓으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래 표에서 1번의 소화설비, 옥내 소화전설비에 그걸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품 중에 소방호스가 있습니다. 네, 가게 가세요. 저 소화설비 사러 왔는데요. 아, 저희 가게는 이런저런 소방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 뭐 어떤 물건을 사러 오셨는데요. 저 소화설비를 사러 왔다고요. 아, 소화설비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서 법적으로 따지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소경비용할 아세요? 아, 예, 저 소경비용할 알아요. 예, 그 중에 하나, 불을 끄는 데 쓰는 게 소화설비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불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데 그 중에 어떤 물품을 사러 오셨냐고요. 소화설비 사러 왔는데요. 아, 소화설비, 불 끄는 여러 가지 중에 뭘 사러 오셨냐고. 소화설비를 사러 왔는데요. 나가죠. 소금 갖고 와. 소금풀. 편의점 가세요. 저기 마실 거 주세요. 아, 예, 저쪽에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골라주시죠. 골라오시죠. 마실 거 사러 왔는데요. 아, 저쪽에 있다고요. 마실 거 달라고요. 아, 저쪽에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죠.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는 기능과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시설에 다섯 가지 이러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는 소경 비용할 다섯 가지 설비가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사다가 끼워 넣고 낡았으면 교체하고 사다가 교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 가게 가서 사는 하나하나의 단품들을 뭐라고 하고요? 소방용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구체적인 거고 추상적인 거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뭐 그 얘기가 차라리 더 이상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음 방화센터 소방시설의 소경 비용할 다섯 가지 설비가 있고 그 하나 안에 단품들이 소방용품입니다. 자, 다음에요. 다음 쪽에 87쪽에 그러니까 네모 3번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먼저 문장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문장이요. 동그라미 1번 소방대상물은 앞에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이란 불탈 수 있는 모든 거죠.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우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 물건. 동그라미 2번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지 마음대로 아 여기는 한 그 A 설비를 한 5개 붙이고 저기는 B 설비 3개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국가가 정한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아래 소방청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시죠? 검찰청이 있고 법무부가 있고 부안에 아니네요. 어찌고 저찌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듯이 행정안전부가 있고 경찰청이 있고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옆에 소방청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소방청도 국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청장이 어느 용도의 건축물,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 때는 몇 제곱미터마다 뭘 넣어야 된다라고 정해서 발표한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이제 서로 다 공간이 다를 테니까요. 아무튼 지금 공부하시는 그 자리 또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루 24시간 안에 어디서 보게 될 어느 건물에 가보면 이 건물에 이 천정 쪽으로 뭔가 이러저런 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화장실까지 오고 갔다 보시면 복도에 어디 곳에 빨간 등이라든지 등등등 몇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소방시설입니다. 그 소방시설들이 있는데 그 소방시설을 건축주 지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관청에서 정했으니까 그 정한 것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관청에서 정했으니까 정한 것에 맞춰서 넣은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청이 누구라고요? 소방에 대한 국가, 소방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이 뭐라고요? 화재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요걸 지키자. 화재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설치한 거라고요. 대부분의 건축물입니다. 문장 계속이요. 동그라미 3번.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다음주택 소유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작은 1번. 단독주택과 작은 2번. 공동주택에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하니까 공동주택에 연다기가 있거든요. 건축법에서는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하니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다음 쪽까지 보고 오시죠. 한 장 넘어와서요. 89쪽에 3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네모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제 그런 이름 계속 그걸 같이 읽고 소리내시다 보면 나중에는 다 아시게 돼요. 네모 1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뭐라고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1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우리 시험이 주택관리사보호시험 관리 뭐 마르고 닳도록 관리이죠. 허술한 관리요. 안전한 관리요. 안전관리입니다. 여기는 전기 안전관리요. 습관기 안전관리요. 소방 안전관리요. 소방 안전관리인 거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관계인 누구요? 소유자 등등. 20살 건물주인 아가씨 등등. 동그라미 2번. 근데 아가씨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아가씨가 자격증 없으면 직접 할 수 없고 동그라미 2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장 앞으로 오시죠. 87쪽에 그 네모 3번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표를 보겠습니다. 그 표가 세 칸인데 세 번째 칸 아무튼 그 표 다를 외우셔야 돼요.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두 문제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을 세 번째 칸 여섯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을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특급, 두 번째 1급, 그 다음에 2급, 다음에 3급,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다음에 여섯 번째, 단연다,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아, 숫자도 같이 쓰는, 아, 이 숫자 쓰면은 얘랑 또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특 1, 2, 3. 이제 1, 2, 3이 있다가 1급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세게 하자. 특급을 따로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알파벳 쓰면 더 없어서는 안 돼요. 아무튼 그래도 가죠. A, 그러니까 B, 그러니까 C, D, E, F. 먼저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란 아파트로 하면 50층 이상의 아파트 등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30층 이상의 아파트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2급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2급 이무관리 대상이라고 있잖아요. 에? 이무기는 들어봤어도 이무관리 대상은 못 들어봤는데요. 네, 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 관리 대상인지 이무 관리 대상인지 있습니다. 뭐예요? 300, 150, 150, 150 전환동의가 있죠. 300, 150, 150, 150 전환동의가 있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그러니까 공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은 이상 6가지로 나눈 모든 건축물을 이상 6가지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우선요. 이 여섯 가지 다 단독주택도 불탈 수 있죠.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다를 묶어서 A, B, C, D, E, F 여섯 가지 다 불에 탈 수 있죠.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가지 다 불에 탈 수 있다. 소방대상물. 다음에 얘 단연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는 무슨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87쪽에 문장으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다음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 그 빨간통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세워놓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러니까, 배터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불나면 정전되죠. 정전되면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은 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불났는데, 다른 자리에서 지금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배터리로 움직이는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F가 아닌 요 다섯 가지는 F가 아닌 요 다섯 가지 단연다를 제외한 다섯 가지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인데 이름을 특정 소방대상물. 다음에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이건 스무 살 건물 주인 아가씨가 소방 안전 관리, 허술한 관리, 안전한 관리, 전기요 소방이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그 전문 그 사람 집에 있는 자격증, 집안 장롱에 있는 자격증이 소방기술사인지 소방시설 관리사인지 그 자격증은 이름은 지금은 초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 법에 와서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요. 관리를 하잖아요. 안전한 관리요, 허술한 관리요, 안전한 관리요, 소방에 대해서요, 전기에 대해서요, 몸매에 대해서요, 소방에 대해서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된다고요.
이 네 가지는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다시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을 여섯 가지로 나눈다. 여섯 가지 다 불탈 수 있다. A, B, C, D, E, F. 뭐라고요? 소방 대상물. 그 중에 여섯 번째, 단연다의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빨간 통 세우고 배터리 하나 꽂아놓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연다를 제외한 다섯 가지는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소방청장이 정해서 발표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는 이걸 외우지 않으면 어느 문장을 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문장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알고 읽어가야지 그거 없이 글자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건물 지은 아가씨,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아가씨면 모르겠는데 그런 아가씨가 아니면 어지간한 20살 건물 지은 아가씨는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모셔야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네 가지요. 요 범주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90쪽을 보시죠. 90쪽입니다. 지금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요 다섯 가지요. A, B, C, D, E까지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했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여섯 번째는 지우고 가겠습니다. 다섯 가지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야죠. 또 아니면 관청에서 검사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80만 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건물 하나에 소방시설이 한 개, 두 개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건물 하나에 10층짜리 건물 한 층에 100개씩만 있어도 한 건물에 1,000개. 그러면 80만 개, 1,000개면 뭐 얼마가 돼요? 8억 개가 넘는 소방시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관청에서 검사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90쪽에 동그라미 3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작은 1번 작동 기능 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작동하는지 점검. 작은 2번 종합 정밀 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 구조 기준이 법의 정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에 그러니까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이 있습니다. 저는 줄여서 소시 작기 종정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소방시설법 소시 작동 기능 작기 종합 정밀 종정 소시작기 종정 소시작기 종정 소시작기 종정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쪽 보고 오시죠. 91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5번 종합 정밀 점검 대상 1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2번 물 부분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3번 다중 이용업 영업장에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이 있죠. 그래서 1, 2, 3. 1번에 스프, 2번에 물로 5,000제곱미터 이상, 3번에 다중용업 2,000제곱미터 이상, 괄호 스프, 무로, 다이. 스프, 무로, 다이. 스프링클러, 물 5,000, 다 2,000, 스프, 무로, 다이.
뭐 어느 쉬는 날 집에서 우리 점심 때 뭐 먹지? 우리 저녁 때 만난 거 먹기로 하고 점심 때는 라면으로 콜? 콜? 좋아. 라면 끓이기로 했습니다. 라면 4개를 끓입니다. 라면 4개를 끓일 때 라면 스프 4개를 다 넣는 집도 있고 라면 4개를 끓일 때 라면 스프 3개만 넣는 집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라면 스프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나중에 놔뒀다가 언젠가 할 때가 라면 면 이렇게 부셔부셔 해갖고 거기도 스프가 있네요. 이건 쓸 데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남아있다가 괜히 버리기 아까우니까 남아있다가 나중에 쓸데없는 쓰레기만 되는 게 있죠. 그 스프가 해서 뭐 5개가 쌓여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부셔부셔도 아니고 심심하다고 스프 6개 요만한 종지에다 싸다라고 그 숟가락으로 드세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큰일 나요. 다이. 다이.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스프 무로 다이. 스프 무로 다이. 스프 무로 다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앞쪽으로 오시죠. 저는 지금 갑자기 라면 얘기를 왜 꺼냈어? 그 스프 무로 다이가 종합적 물리점검 대상이라고요. 다시 앞쪽 오시고 90쪽 첫 번째 표요. 90쪽 첫 번째 표에 이 다섯 가지는 소방시설이 있으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급은 특별한 거니까 얘는 뭘 하고요? 1년에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 어느 1년 안에 종합정밀점검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죠. 작동,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그니까 이 특급은 그러한데, 우선 칸을 맞추기 위해서 요 가운데 세 가지를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이 중에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있는 거고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뭐였어요? 스프무로 다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급은 중요한 거니까 어느 1년 동안에 특급은 그러니까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들은 일단은 작동되는지를 알아요. 얘는 당연히 작동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는데 작동해? 작동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종합정밀점검 기준에 맞는지 점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만 뭘 하는 거예요? 작동해? 작동해? 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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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하는지 작동기능점검은 해야죠. 그런데 써져 있듯이 스프 물어 다이! 수프, 무로, 다이. 얘는 무슨 대상이라고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종합정밀점검도 해야 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건축물 여섯 가지 가운데 여섯 번째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다섯 가지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시죠.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 여섯 가지는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니까 다섯 가지요. 다섯 가지 내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데 특급은 중요하니까 1년에 종합정밀, 종합정밀. 나머지는 작동하는지는 알아야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종합정밀점검 대상 수프, 물어, 다이 정해졌잖아요. 그는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아래 두 번째 표는 얘는 3월과 9월, 3월과 9월, 9월, 9월 뭐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소방시설법이고 소방시설법 다시요. 소방시설 등의 구분. 다음 두 번째요. 여기에 있는 이 F까지 해서요. 단연다까지 해서 여섯 가지의 구분. 세 번째요. 소방시설법의 소시, 작기, 종정. 소시, 작기, 종정. 소시, 작기, 종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고 네, 생각해보아 이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